주인공은 사실은 나라고 봤어요. 아이들이 일단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기존의 그 일방 주입식 그 강의의 이런 형태는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고요.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몰입이 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어린이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을 거로 예측을 하고요. 10월 31일까지 31개씩은 모두를 찾아가서 저희가 수련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평소에는 위생과 안전 그리고 군것질의 편식에 관한 것들을 수시로 오셔서 저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뮤지컬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교육으로 접근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기회가 곳곳에서 저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